out of the woodwork to do with COVID-19. And so what assurance can you give us that you won't sort of find yourself high and dry, that you can't get the... 여러분 지금 줌을 이용해서 줌 교실 강의를 하고 있는 그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장비는 자이 스튜디오 5000, 어제 4000도 했고 400도 했고 300도 했는데, 이제 전문가형 그 강의 장치, 방송 장치, 그동안에 3D 비전 믹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 5000은 프로덕션 스위처라고 했던, 우리가 방송에 가면 이제 여러 그 버튼들이 많이 있죠. 그걸 눌러가면서 했던 아주 커다란 그 비전 믹서라고 하거나 프로덕션 스위처라고 하는 데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비전 믹서 이펙트 장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여기 그 포터블 아이스튜디오 이렇게 하면은 장면이 자동으로 변하는 세상에 처음 만들어지는 셀프 방송 장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장치는 이렇게 이동식 가방으로 돼서 이 장치 안에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면서, 이것 하나면 이렇게 카메라만 연결하고 또 모니터만 연결하면 방송이 되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아이스튜디오 5000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장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다음 장이 눌러지는데, 이렇게 그 이동식 모니터 포터블 장치 이 가방 안에 넣어서 들고 갈 수 있게끔, 또 요 자세히 보시면 바퀴까지 달려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이 장치는 다시 그 조그만 스튜디오를 이제 제 방처럼 이렇게 하사하는 경우에 스튜디오에 그냥 이거 가지고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 옆에 있는 또 다른 카메라가 나오면서 스위칭을 하게 되는데, 아이스튜디오는 이것처럼 5000 이상에서는 5개의 크로마키가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또 대면 교실에 있는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대면 교실 학생이 들어오는 것이 되는데, 여기도 크로마키가 있어서 만약 줌으로 오는 학생이 있으면 여기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잠시 제가 이 줌으로 나오고 있는 소리를 조금 줄여서 줄여놓고 또 음악도 조금 줄여서 조용하게 한 후에 방송을 해보면, 현재 그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 즉 대면 교실과 비대면 수업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있는 그 줌으로 온 학생을 제 자리에, 또 이쪽 대면 교실에 있는 학생이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방송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나갈 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포인터를 이렇게 여기 가져가게 되면 이 학생들이 저절로 커져서 그 화면이 집중되게 되는 이러한 그 지미집 애니메이션 효과의 버추얼 카메라가 되는 세계 최초의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얘기를 하다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한다고 일로 가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또 이런 타이틀도 없애거나 이런 것이 다 돼서 아이스튜디오, 아이스탠드, 아이데스크 형태로 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다음 장을 누르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그 모든 그 이 제어는 오직 포인터로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제나 서서 또 할 수 있고, 또 트래킹 카메라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교실 안에서 쓸 수 있는 장치, 이것을 우리는 아이데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서 할 때도 높이가 낮아지고 쓸 때는 커지고, 여기에 모니터가 있어서 교실 안에 프로젝터가 연결되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방송국도 하나의 장비로 넣으면은 혼자 하는 공간에 오피스건 교실이건 이걸 써서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새로운 온라인 1인 방송국을 이제 특허도 지금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방송국이 이동식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치는 이제 여러 가지 줌의 아이스, 강의 줌 화면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또 하나의 제품으로 아이스탠드 이렇게 해서 화상 회의실이나 방송실에 그냥 적어서 갖다 놓으면 콘솔 룸이 없이 모니터링 룸 없이 혼자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모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쪽엔 줌학생 지금 제가 보듯이 줌학생 또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갈 수가 있고 실제 이것을 가지고 이 교수 학습센터 분들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 교육공학회 또 미디어공학회가 여기서 첫 학회를 한 바가 지난해 있었고 올해는 더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이제 방송실, 오피스 등에도 제 방에서 하듯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사무실에 이걸 넣거나 또 이런 그 컨트롤룸을 넣어서 좀 큰 모니터가 있을 때는 50인치 이상이 붙는 이런 모니터 또 작은 모니터 혼자 할 때는 작은 24인치, 27인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이 만들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교실도 이제 바꿔야 되겠다. 교실도 선생님이 뒤에서 하는 교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옆에는 원격지 교실이 선생님이 또 이쪽에는 그 현지 선생님이 그리고 여기에는 줌으로 오는 학생들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강의 플랫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원격지 학생이 이렇게 볼 때는 선생님이 클릭만 하면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강의가 돼서 이 강의를 계속해서 여기 뭐 클레어 피어가 하라 누가 하라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화면이 또 화면이 좀 커지면서 효과를 좀 줘가지고 집중을 더 높이게 하는 자동 PD 기능에 의한 스위칭까지 모든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이제 학생 질문이 있어 학생으로 가게 되면 학생과 만나는 이런 방식으로 여기가 이제 학생인데 제가 지금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아이스튜디오의 문화는 방송국 KBS, MBC, SBS에서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들 프로덕션 스위처의 비전 믹서에 하는 장비가 할 수 없었던 3D 이펙터라는 고가의 장비들을 써도 하기 어려웠던 것을 이제 선생님이 마우스로만 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데스크탑 PC를 만든 스티브 잡스처럼 데스크탑 방송국을 여러분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젠 교실도 하나의 스크린에 더 있어서 이렇게 교실 안에 있는 학생과 밖에 있는 학생이 되고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포인트 하나로만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실제 이것은 제가 스웨덴 그 여러 번 보인 강의인데 외국하고 벌써 한 7년 전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을 다 보여서 원격 수업이 얼마나 몰입된 수업으로 이것이 되는가 이쪽에는 노트북만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서로가 질문 대답 같이 핸드폰으로 답을 얘기하는 이런 수업이 만들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iClass라고 하는 솔루션은 여기에 프로젝터들을 더 넣어서 이제 줌으로 오는 게 한 교실만이 아니라 여러 교실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교실도 이제는 새로운 영화관 같은 교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조금 오래된 거지만 새로 이제 엊그저께 그 서울예대 가보니까 아주 멋있게 단식을 했던데 이 교실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에게 멋있는 교실, 멋있는 강당 엊그저께 그 애트리에서 했던 그 강의 또 기념식 이런 것들을 다 새로운 기술로 선보이면서 다림은 아이스튜디오 기술과 또 아이보드 칠판 벽을 다 월을 아이월을 하는 기술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교회도 이렇게 또 무슨 교실도 이렇게 광주에서 했던 이런 장면처럼 디스플레이를 해서 이번에 그 애트리 한 것처럼 이렇게 프롬터도 있고 스크린도 나오고 줌으로도 나가는 이러한 환경들을 다 완벽하게 구성시킨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기술은 프레젠테이션 스마트폰에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술 외에도 또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좀 더 멋있게 방송처럼 또 방송국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하는 새로운 기능이 ISO 5000에는 다양한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기술들 모두를 여러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런 부분에 다림의 많은 응원과 여러분의 박수를 보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교실도 교회도 또 여러분의 미팅룸도 한 공간에 오게 되면 그 공간이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ICT-5000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개의 카메라 ICT-5000은 다섯 개의 동시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원격지 사람도 여기에 또 현재 있는 여러 교실의 학생들도 붙여서 동시에 버추얼 공간에 보이는 새로운 기술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iStudio 5000의 강력한 기능들 더 다양한 내용들을 보이고 장면을 변화시키고 자막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그 새로운 방송 문화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곧 ICT 7000에 대한 정말 새로운 VR/AR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o revenue covenants, so that's something we'll have to deal with. But for those growth councils, you know, one of the last tools they've really got is, you know, having to cut their capex, and again, that's not particularly conducive to starting growth in the economy and is working against a little bit about what the government wants to achieve. So I'd just like to you know, we appreciate that there's no compulsion for councils to use LGFA. You're still free to borrow from any other sources that you want. So I'd just like to acknowledge Ken and his team, because WIPA was one of the early supporters of LGFA. We very much value your support of us and, you know, the professional relationship that we have.